본문 1-4조 시작합니다. We need big dreams. 우리는 큰 꿈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keep.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Our lives meaningful. 얘가 5가 되고 얘가 5, C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지금. 5를 OC하게 유지하다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꿈을 필요로 합니다. OC 자리에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keep이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meaningful 형용사가 나오셔야 되어요. However, 그러나 If we become obsessed only with, become obsessed with,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표현이죠. become obsessed with 하면은, 뭐뭐에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에 사로잡히다. 만일 우리가 only, 단지, big dreams, 큰 꿈에만 단지 사로잡히게 된다면, we may wake up, 우리는 wake up, 잠에서 깨게 될 거래요. one day, 어느 날. 뭐 하면서? thinking,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 thinking은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를 갖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분사는 중요한 게 항상 능동의 ing냐, 수동의 pp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는 거니까 능동의 ing가 나와야 되겠지. 그쵸? 요 능동의 ing. 생각하면서 어느 날 잠에서 깨게 될 것이다. thinking, ing, 능동의 ing가 나와야 됩니다. This is overwhelming. 이것은 압도적이야. ing가 나와야 돼. 이 overwhelming. 압도시키다 이런 뜻이야. 야, 이건 너무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봐봐. 큰 꿈을 딱 꿨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난 BTS 같은 멋진 가수가 될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압도적이잖아. 내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일이 이것이 압도시키는 거니까 ing 능동의 ing가 나오셔야 됩니다. 능동의 ing. 이건 너무 압도적이야. I should have.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해야 되겠지? 뭐냐면은 should have pp야. should pp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과거의 후회나 유감을 나타낼 때 뭐뭐 했어야만 했다야. should pp를 써야 되겠지? I should have started with the little things. 좀 사소한 걸 가지고 사소한 걸로 좀 작은 걸로 시작했어야만 했는데 후회하겠지. 그지? 너무 원대한, 너무 지나치게 큰 꿈을 딱 목표를 설정하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야. 아우, 작은 걸로 시작할 걸. 작은 걸로 시작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should have pp입니다. 뭐뭐 했어야만 했다. 이 표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what is your big dream? 너의 큰 꿈은 무엇이냐? from there. 거기로부터 make a goal for this year. 이것도 뭐야? 원형으로 시작했으니 명령문이 되겠지. 거기에서부터 make a goal. 목표를 설정해라. for this year. 올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라. then 그런 다음 make a goal. 마찬가지로 또 명령문이야, 계속. 자, 목표를 설정해라. For this week. 이번 주를 위한. 이번 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라. 자, start. 계속 또 명령문이야. 그치? 시작해라. 항상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해라. With one manageable action. 하나의 manageable, 감당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다는 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행동으로 시작해라. A day. 여기서의 a day는 하루에, 하루마다라는 부사야. 하루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으로 시작을 해라. Ask yourself. 이것도 지금 명령문이야. 그죠?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self가 붙는 게 중요해. 왜냐? self는 언제 붙는다고 그랬지?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self가 붙는다고 그랬지? 그럼 명령문은 선생님 주어가 없는데요? 야,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너한테 하는 거야, 너한테. 그지? 그럼 주어가 you인 거나 마찬가지야. you하고 yourself하고 어때? 같지? 그래서 yourself를 쓴 거야. 주어하고 목적어 같을 때 목적어 self 쓰기로 했잖아. 네 자신, 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자, what is one thing? 한 가지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시 생략이 돼 있어. 관계대명사 that. 그럼 대절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야. 그래서 대절이 이렇게 꾸미겠지. 잘 봐. 한 가지 것이 무엇이냐? That I can do today. 오늘 내가 할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자, to take a step. 한 발자, 한 step 나가기 위해서. 뭐를 향해? Toward ing가 나와야 되겠지? Toward는 전치사니까.
Toward achieving my big dream. 나의 큰 꿈을 이루는 쪽으로 내가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라. 뭐가 있을까? 망한?